우리가 지금까지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조그만 일에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각인이 되어집니다.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제 그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이제 이 생각을 해봅니다. 나 같으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다시 안 보고 싶을 것 같아. 그런 마음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하나님의 관점이 우리하고 다르더라고요. 이제 쭉 우리가 그 기저에 있는 주님의 그 생각과 마음을 살펴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를 알고 계셨고 이들의 마음을 10분 이해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 반응을 다시 한번 보면은 이렇죠. 출애굽기 5장에서는 자, 모세가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풀어 달라고 애굽에서 보내 달라고 얘기를 했을 때 바로가 노동을 더 고되게 시켰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출애굽기 5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의 손에 칼을 쥐어 우리를 죽게 하는도다. 모세 당신이 와서 우리 죽게 해. 이렇게 말했죠. 자, 14장입니다. 홍해를 앞에 두고 뒤에서 바로가 쫓아옵니다. 이때 이제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자, 16장에 보시면은 먹을 것이 없을 때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을 때 배불리 떡을 먹을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17장에서 물이 없을 때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목말라 죽게 생겼다고. 자, 지금까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살펴봤는데, 예, 계속 공통적으로 끊임없이 들어가는 단어가 있죠. 뭡니까? 네? 아, 근데 원망하는 그 단어 중에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 게 없습니까? 우리를 죽인다. 우리를 죽게 하느냐? 애굽 땅에서 죽었더라면 목말라 죽는다. 공통적으로 꼭같이 들어가는 단어가 뭡니까? 죽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인다는 거예요. 모세가 우리를 죽게 한다는 거예요. 한결같이 죽겠다는 말을 입에 붙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의 노예 생활이 이랬던 겁니다. 노예로 사는 게 어때요? 생명의 위협이 날마다 있는 거죠. 이 생명이 그 주인의 손에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예로 사는 이들은 하루 살아남는 게 잘한 거예요. 오늘 하루 살아있는 것이, 오늘 하루 생명을 부지하는 것이 그들이 최고로 해야 될 일인 거죠. 그러니까 늘 생명의 위협 가운데 죽음의 공포 가운데 이들은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생활 태도가 이제는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 노예의 상태에서 해방시켜서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가 없는데 이들은 제일 먼저 태어난 마을이 죽이려 한다. 죽게 생겼다. 목말라 죽겠다. 참 여태까지의 생활에서 왔던 이 생각과 말과 생활 태도는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고 그 생각과 그 말에 지배당하면서 늘 죽음의 공포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얼마나 고생했으면 얼마나 위험 가운데 살았으면 죽는다는 말을 입에 붙이고 살고 있구나.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들이 그만하지 왜 저래 이러고 좀 짜증내고 불평하고 마는데 하나님은 이들이 왜 그렇게 말하는지를 아시고 이들을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그 지침을 주기를 원해서 오늘 십계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죽이려 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를 살려낸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들에게 복주기를 원한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담아서 이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십계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자신을 설명하십니다. 내가 천지 만물을 지은 하나님이야. 창조주 하나님이야. 그리고 너희를 그 애굽에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집에서 그 감옥 같은 곳에서 그 절망의 터에서 너를 건져낸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해롭게 하려 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살려낸 하나님이다. 계속 너희에게 은혜를 줄 것이고 복을 줄 거라는 이 하나님 자체의 마음을 이렇게 전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노예된 이스라엘을 먼저 찾아가신 하나님이시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습니다. 죄의 노예되어 살던 우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그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 백성 되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죽겠다 죽겠다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내 팔자야 내 운명이야 원망과 불평 가운데 이전의 노예 생활을 근성을 버리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의 죄악된 세상 백성으로 살았던 그 흔적을 아직도 가지고 하나님 자녀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 예수님은 그러죠. 도둑이 온 것은 독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 거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고 더 풍성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앞에 자녀된 우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죄의 노예로 살던 그 생활과 생각과 가치관과 태도를 아직도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면서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켜야 될 지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지침,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기준이 무엇이며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시는 10계명에 대해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계명이죠. 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나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죠. 왜냐? 나는 너희를 살리기를 원하는 자잖아. 나를 섬기는 것이 너희들이 최대의 복이야. 도둑들은 죽이고 멸망하고 뺏으려고 오는 자들이잖아요. 그런 거 경험했잖아요. 그러나 나는 너희를 구원해낸 하나님이야. 생명 주고 복을 주고 은혜 주기를 원하는 나 하나님만 믿고 따르라. 나만 섬기라 하시는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계명이죠. 자,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까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예. 4절에 보시면은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를 위하여 이 새긴 우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절에 가면 부처가 있죠. 예, 그런 무슨 형상을 금속이나 돌이나 나무로 이렇게 빚거나 막 해가지고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단지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위로 하늘에 있는 것 어떤 게 있습니까? 해와 달과 별과 새와 하늘에 있는 것. 땅에는 어떤 게 있어요? 산과 나무와 숲과 뭐 돌과 바위와 그리고 식물과 동물이 있죠. 자, 바다에는 물고기가 있죠. 사람들은
예, 그냥 나무 신기한 거 있으면 그걸 신인 줄 알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러고요. 예, 뭐 금송아지를 뭐 만들어서 얹어놓고 또 비나이다, 비나이다 섬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세상에 이렇게 피조물의 모양을 돌이나 나무나 금이나 은으로 가지고 쫓아 만들어 가지고 얹어놓고 그게 신처럼 경배하고 모시고 그러지 말고 세상에 있는 모든 자연을 그냥 신인 것처럼 막 빌고 그렇게 하지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신약 성경에는 탐심도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어떤 탐심이 있는지요? 탐욕, 정욕, 욕망 이것으로 끌어오르는 마음은 없는지 돌아보시고 예, 그런 것들을 예, 섬기는 자는 3, 4대까지 그 죄를 갚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요. 뒤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죄를 자녀에게 찾지 않는데요. 그럼 부모가 잘못한 것을 자녀에게 벌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3, 4대까지 죄를 찾는다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의 죄가 자녀들에게 영향이 가는 것을 안다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죄를 자녀에게 찾지 않지만 부모의 죄로 인한 영향력은 3, 4대까지 간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얼마나?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하나님의 이 마음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강조하고 싶은 거죠. 너희들 나를 섬기는 것이 사는 거야. 이것이 사는 길이야. 이게 복된 길이야. 이 말을 이렇게 표현을 하시네.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섬기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3계명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어보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들을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망령되게 일컫는다는 것을 우리가 저기 잘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거짓 맹세하는 거. 하나님 이름 놓고 거짓 맹세하는 거예요. 자기가 분명히 이거 거짓말인지 알면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맹세해. 나 어제 거기 안 갔어. 가놓고는. 거짓 맹세하는 거죠. 하나님을 붙여요. 그건 사람들이 신뢰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망령되이 일컫는 거죠. 또 어떤 게 있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께 천벌 받을 거야. 자, 천벌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데 우리가 그 얘기를 해요. 당신 그렇게 한 말이지 하나님께 천벌 받을 거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는 거예요. 저도 몇 년 전에 너무너무 속상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 그 사람 하나님께 천벌 받을 거야. 제가 그러고 난 다음에 굉장히 많이 반성을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어째요? 망령되이 일컬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망령되이 일컬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반성하고 지금도 공개적으로 반성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했어요. 그럼 어쩔까요? 하나님 용서해 주실까요? 그렇죠. 요한일서 1장 9절. 저는 미쁘시고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것을 기억지 아니한다고. 자, 우리가 이제 참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는데 계명 안 지킬 때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막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는 막 수천 번 수만 번 얼마나 죄를 짓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말씀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죄 없다. 천 번만 번 용서해 주신대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길인 거죠. 우리는 완벽하게 행동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드러내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4계명 있습니다. 우리 8절로 11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습니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안식일을 기억하게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제7일에 아무것도 안 하고 휴식하셨기 때문에 이를 따라 우리도 제7일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일을 하지 말고 주님께 경배하며 주님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날로 하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고 7일 날 왜 쉬셨겠어요?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인데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에게 본을 보인 거죠. 우리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지만 7일은 쉬라고 하는 겁니다. 몸의 휴식을 취하고 영적인 휴식을 취하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주님께 예배드리고 그 하루를 거룩하게 지키라 하시는 말씀. 이 안식일은 지금의 주일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일 하루 쉰다고 우리가 하루 더 일한다고 뭐 그렇게 뭐 부자되지는 않아요. 근데 그 하루 더 일해서 돈 더 벌겠다고 하는 이거는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있는 거죠. 물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지금까지는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만 섬겨라. 우상을 섬기지 말고 그리고 그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켜라. 내 중심으로 살라.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사는 길이 복된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천대까지 은혜를 받는 길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무지 강조를 하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주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현장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예, 경건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집중하여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랑과의 관계예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사랑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 첫 번째 뭐라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12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누구를 공경하라고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누구의 육체를 빌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부모님의 육체를 통해서 태어났고요. 여러분들도 자녀 키워보서 아시지만 걷고 말하고 안전하게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양육을 해주는 분이 누구예요? 부모님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자녀 키우는 게 쉽던가요? 어렵죠. 우리 부모가 우리를 그렇게 키웠다고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도 죄인이라서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이렇게 할 수 없지만 죄인이라서 혹은 욕을 하면서 자녀들 상처도 주고 자녀들에게 좀 무심한 말도 하고 좀 그러긴 하지만 그것은 사랑의 표현이 잘못된 거지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 부족한 부모님일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마음,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공경하고 예, 그 공경을 표하라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웃을 상관없는 이웃을 사랑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관계에 대해서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3절 제 6계명이죠. 그 다음으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단 사람 해치지 말라는 거죠. 생명 해치지 말라는 거죠. 그 생명은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그 생명을 마음대로 해치는 것은 하나님을 해치는 행위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7계명이 되겠습니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간음한다는 것은 나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에게 성적인 예, 호기심을 갖든지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을 간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큰 공동체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가 가정이에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여서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만드는데 이 배우자가 자기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것, 다른 대상의 마음을 쓰고 거기에 성적인 욕을 끌려가지고 간음을 하게 되면 이 가정이 깨어집니다.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의 가정이 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깨어진다는 것이고 가정이 부패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부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아름답게 순수하게 순결하게 유지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그만큼 아름답고 순수하고 순결하게 유지되는 것을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적인 순결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동포들이 중국에서 이렇게 한국으로 돈 벌러 나오면서 가정이 깨어지고 참 여러 가지 아픈 사연들이 있습니다. 자녀가 탈선하고 하나님께서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부터라도 주님 앞에서 순결하고 성적으로 순결해서 이 아름다운 가정을 제대로 지켜나가는 우리 백성들이 자녀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8계명이죠. 뭐 하지 말라고 합니까? 도둑질 하지 말라. 자,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 남의 소유를 건드리지 말라. 예, 말씀을, 예, 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남의 물건을 그냥 허락 없이 가져오면 이것이 도둑질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 도둑질 하는 개념이 좀 더 많이 확산이 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이제 그 현금 인출기 앞에서 그 카드로 현금을 인출했습니다. 근데 그 위에 봤더니 앞에 현금을 인출한 사람 지갑을 잊어버리고 거기 놔두고 갔어요. 그래서 이분은 그 주인 찾아주려고 그 지갑을 가지고 왔어요. 경찰서에 바로 내야 되는데 깜빡 잊어버리고 집에 갖고 있었어요. 며칠 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갑 훔쳐갔다고. 남의 것을 주워오는 것도 이게 주인을 되돌려주지 않으면 예, 그게 훔치는 걸로 요즘 그렇게 되나 봐요. 그래서 특히 우리 외국인들은 그렇게 되면은 벌금을 내야 되고 벌금이 얼마 이상 되면은 강제 출국당하기 때문에 예, 굉장히 조그만 것도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다음에 9계명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어보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 하지 말라. 이거는 재판할 때 거짓 증거를 말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거짓말하는 것까지 확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 없는 말을 만들어내는 것도 거짓말이고 있는 말을 안 하는 것도 거짓말에 해당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고 있는 진실을 숨기는 것도 이 거짓 증거를 하는 것에 해당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 이제 우리 교회에 굉장히 막 신천지라든지 이단들이 막 이렇게 들어왔을 때 제가 어떤 집사님한테 물었어요. 집사님 교구에는 혹시 이단이 없습니까? 약간 이상한 낌새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 집사님한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아, 우리 교구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다 우리 성도들 말을 믿잖아요. 저는 아 그렇구나 하고 지나갔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집사님이 자기 교구에 신천지에서 온 사람이 자기 동네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 이름을 대주면 그 사람 얼굴이 얼마나 무참할까 싶어가지고 나한테 그 사람을 숨긴 거죠. 그 사람 입장을 고려해서. 그래서 나한테 그 사람을 숨겨간 그 사이에 이 사람은 얼마나 활동을 해서 온 교구 성도들, 집사들 다 데려왔어요. 자, 이거는 뭐라고요? 죄 없다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앞에 혼나는 거짓말 한 거예요. 이런 것도. 진실을 숨기는 것도 거짓말이고 없는 말을 만드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 10계명이 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게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이에요. 이거는 뭡니까? 남의 것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딴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아 부럽다 왜 나는 저게 없지 하고 자기가 없는 걸 속상해하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탐내고 예, 부러워하는 이 마음은 탐심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10계명에 대해서 봤는데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누구와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인데요.
6계명에서 9계명까지는 행동, 드러난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마지막 10계명은 드러난 행동이 아니고 뭐죠? 마음의 상태를 얘기해요. 이 마음에 내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것이 부러워지면 그것은 십계명을 어긴 것이고 주님 앞에 죄를 짓는 거래요. 우리 흔히들 안 그렇습니까? 나 월세 사는데 저 전세 사는 사람 얼마나 부러워요. 그러면서 우리 언제 이 월세에서 전세 돈이 목돈이 없으니까 전세를 못 내니까 언제 전세를 사는가. 전세 사는 사람들 집 있는 사람들 너무너무 부럽고요. 그러면 갑자기 자기 아내가 자기 남편이 시원찮아 보여요. 아유, 저 사람은 저 옆집 남편은 하루에 일당 얼마 벌어가지고 돈 얼마 벌어가지고 열심히 모아가지고 저렇게 전세도 있고 집도 있고 이런데 우리 저 영감은 하찮아 보이는 거죠. 시원찮아 보이는 거죠. 또 아내가 옆집 아내는 저렇게 저렇게 하는데 우리 아내는 아이고 싶으면은 어때요? 그 가정이 불행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행복하고 평화롭고 화목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남의 것을 탐내는 이 마음은 모든 불행의 시작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라고 하십니다. 나에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시래요. 남의 것을 부러워하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이 마땅치 않은 거죠. 그러나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고 건강을 유지하고 이 정도라도 먹고 날마다 먹을 것 없이 떨어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하찮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더 마음이 있는 거죠. 자, 그 마음이 뭐라고요? 탐심이라고요. 아휴, 그 옆, 누구네 집 자녀 봐라. 얼마나 성실하게 일을 잘하고 돈 잘 번데 너는 왜 그러니? 예, 자기 자녀를 시원찮게 여기는 것도 남의 집 자녀가 아주 대단해 보이는 것도 십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자, 우리 아내, 우리 남편, 우리 자녀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돈을 잘 벌어야 좋은 게 아니고 돈을 못 벌어도 아파도 시원찮아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내 가정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의 가정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는 것은 탐심입니다. 그런데요, 이 탐심은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상 숭배라고 했죠. 이 탐심을 가지고 있는 분은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이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닌 탐심을 숭배하는 자는 가지고 있는 자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것이란 겁니다. 우리 열심히 예배 드립니다. 열심히 주님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내 마음에 가득한 탐심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못하고 드러내지 못하고 그것도 가지고 하나님 나 많이 주세요. 나 더 안 주십니까? 이런 불평을 가지고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나 안에 있는 탐심이 어떤 것이 있는지 자 옆집 사람 부러워하는 것 죄예요. 남의 가족 잘 되는 거 부러워하는 거 죄예요. 우리는 이러한 죄를 우리 주님께서는 갖고 있으면 우리가 그것이 망하는 길이라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서 자 부모를 공경하고 서로 예, 가늠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살인하지 아니하고 남의 것을 탐내지 아니하는 그 주어진 것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갈 때 이것이 가장 복된 길이요 이것이 생명의 길이요 이것이 천대까지 은혜를 예, 받을 수 있는 길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잘 붙들어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